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김은일의 현대소설 마당 깊은 집입니다. 대구 근대 거리에 가면 긴 골목, 경상도 사투리에 가면 진 골목입니다. 대구 진 골목이 있는데, 진 골목에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마당 깊은 집이 있습니다. 아마 작품 속 주인공은 이 집에 살았던 것은 아닐 것이고, 횡단체에 아마 살았을 겁니다. 고아가 넘쳐나는 전쟁의 상황이지만,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실을 떠났지만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일잡입니다. 고아가 넘쳐나는 전쟁의 상황,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도. 대구는 6.25 북한 침략 전쟁 때 북한군이 여기까지 못 들어왔죠. 그래서 아마 많은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그 피난민들 중에는 고아도 많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은 또 대구 시내에 좀 부유한 층의 사람들은 또 크리스마스 파티도 즐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어려운 서민들의 삶, 김은일의 마당 깊은 집 해설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전쟁 직후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궁핍한 아래층 사람들과 부유한 위층 사람들의 대조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도는 당대 현실을 이해하기엔 요소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한편 남편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나가 제대로 된 가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 가정에서 나는 가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출 후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성장 소설의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어 교과서 요즘 11종인가 그렇죠, 고등학교. 중학교도 10종입니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가 또 10종입니다. 여기 있는 작품 수를 이야기하면 수천 편이 됩니다. 그걸 다할 수는 없죠. 내가 배우는 교과서를 본문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은 다른 낯선 것도 풀어낼 수 있죠. 여러분 보면 수능 적중 문제 이런 거 나오는데 없습니다. 수능 적중 문제,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밖의 참고서 문제들 전부 다 검토 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는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6.25 전쟁 직후의 세상의 모습이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당 깊은 집은 주인집을 포함해서 6.25 전쟁으로 인해 피란해 온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당시 우리 사회를 축소해 놓은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린 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그림으로써 6.25 전쟁 직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어린 아이인 나의 시점과 함께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 교차함으로써 성장 소설적 특징도 드러냅니다. 우리 어린아이 시점으로 또 대표적인 게 있죠. 예,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나는 어느 날 대구 장관동의 마당 깊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집에는 주인집을 포함해서 모두 6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삭바느질로 가족을 부양하는 어머니를 도와 신문 배달로 약간의 돈을 벌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주인집에서 벌어진 크리스마스 파티를 구경하고 온 일로 어머니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역으로 찾아온 어머니를 따라 귀가한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예전보다 열심히 어머니를 돕습니다. 얼마 뒤 마당 깊은 집에 같이 모여 살던 정태 씨는 월북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되고, 아래채를 허물겠다는 주인집의 말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나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달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단한 삶으로 인해 주인집이 풍요를 누리게 된것 같아 씁쓸함을 느낍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5명씩 있었는데, 그 65명의 아이들 중50% 이상은 시골에서, 도시로, 시골에 와서, 대구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부 자취하고 하숙했고, 방 하나 얻어가 그래 살았습니다. 자, 마당 깊은 집의 의미입니다. 마당 깊은 집에 사는 여섯 가구는 6.25 전쟁 이후 대구, 부산 등지에서 전개된 피란민의 삶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오타가 있네요. 피란민의 삶의 양태, 모습이 골고루 나와 있고요. 경기대의 딸 미선이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미군과 결혼하고 도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일. 상위 군인 주원호 아버지가 고무팔에 쇠갈고리를 달고 다니며 행상을 하는 일. 팽양댁 아들 정태가 월북 미수로 체포된 일. 그리고 소년 길남의 어머니가 기생들 바느질 품팔이로 살아가는 일등 삶이 드러나는데, 이런 삶은 모두 6.25 전쟁 이후 피란민의 생활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모두 전쟁으로 인해 불구가 된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따라서 마당 깊은 집은 전후 시대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 시대의 삶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당시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나는 4월 하순에 대구로 와서 장관동의 마당 깊은 집에서 새들어 살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집에는 주인집을 포함해서 여섯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삭바느질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도와 신문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수입을 얻지만 여전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늦가을 새를 든 가구 중 하나를 비워야 한다는 주인집 말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되고 나의 가족은 바깥으로 옮기게 됩니다. 나는 어머니가 일이 많아 바쁜 시기에 주인집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훔쳐보고 온 일로 어머니에게 심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가출합니다. 자, 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재봉틀을 돌리던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바깥에 가객방으로 이사를 온뒤 가객방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생존 경쟁이 있는 공간이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공간입니다. 주인집은 안채에서 편안히 살지만 새들어 사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생존 경쟁이 있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죠. 이사를 온뒤 어머니는 옆방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므로 큰 몸집만큼이나 그 목소리가 늘 컸다. 안채에 있을 때는 좀 조용조용했죠. 바깥에 왔으니까 아마 자식들도 무섭게 몰아쳤을 겁니다. 이 썩어 빠진 놈의 자식아, 네가 부잣집 파티인지 잔치인지 그집 보아놓으마. 그집 보아놓으마. 사투리에서 했죠. 그집 놓으마. 그 놓아서 그게 중학교 들어가는 시험에 나온다 카더나. 잘 처먹고 잘 사는 사람 그돈 노름 잔치 본다고 니한테 무슨 이득이 돌아오겠노?
저 얼비를, 얼비는 바보입니다. 내가 장자라 믿고 이래 눈 팔아 키우면 나중에 무슨 덕을 보겠다고. 자, 눈 팔아 키우면, 즉 밤을 세운 바느질로 눈이 아프겠죠. 그 내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뭐 신세 한탄 비슷하다 그죠? 크리스마스 파티를 훔쳐본 나에 대한 어머니 분노입니다. 자식을 곱게 키우려는 어머니 의지와 신세 한탄이 드러납니다. 어머니 목소리에 물기가 섞여 있다. 자, 잘못 회심 더.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물기, 눈물기죠. 주눅이던 내 목소리가 떨렸다.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 배창자 터져 죽을 그 부자들 파티 구경이나 하고 평생 그 미꾸냥 닦아주는 종노릇이나 하마. 네꼴 좋겠다 이 정신 빠진 놈아. 비속어를 사용해서 나를 꾸중한 어머니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동학대입니까?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잔 어머니가 핏발선 눈으로 나를 쏘아보곤 재봉틀을 돌리며 연방 악퍼 질렀다. 다시는 그런 구경 안 하겠심 더. 당장 나가거라.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나가. 굶어 돼지든 얼어 죽든 집을 나가. 나가기 싫거든 수포대 다섯 자루를 가지고 들어와. 자, 수포대 다섯 자루는 이건 회초리입니다. 회초를 쓰려고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는 어머니죠. 아마 김원일 작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된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분김에 찬 고함에 아이쿠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재봉틀 바늘이 그만 어머니의 엄지 집게 손가락을 손톱을 구멍 내고 말았다. 재봉틀 하다가 자식 머럭 하다가 이제 재봉틀 바늘이 손톱을 찔러 손을 찔렀는 거죠. 어머니가 손을 빼내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재봉 바늘에 등솔기가 박히던 물색 양단 저고리로 빠르게 피가 번지기 시작했다. 자, 등솔기는 아마 그 재봉 바늘에 이렇게 뭐 어떤 솔기가 이제 재봉질을 하고 있었죠. 근데 물색 양단 저고리로 빠르게 피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 피가 그 천에 닿으면은 다른 사람이 부탁을 받고 옷을 만드는데 굉장히 곤란하죠. 예상치 못한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내가 가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뒤로 동태를 뒤로 돌리이소. 동태. 동태는 그 재봉틀에 옛날에는 이제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손으로 돌리는 거 그걸 동태라 합니다. 피다 어머니 피납니다. 비슷한 외침이 공부하고 있던 누나와 길중이 입에서 동시에 떨어졌다. 어머니가 재봉틀 바퀴를 뒤로 돌려 손톱에 박힌 바늘을 올리고 손가락을 겨우 빼어내자 새 옷감에 피가 뚝뚝 떨어졌다. 나를 꾸중하다 손톱을 다친 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이새 양단 저고리를 붙잡고 물리내라 카마 우야될꼬. 자, 물리내라는 물어내라죠. 자, 비싼 양단 저고리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걱정이죠. 어머니는 다친 손가락을 잡고 아픔도 잊은 듯이 피에 묻은 양단 저고리를 내려다보며 울상을 지었다. 다친 것보다 옷감을 걱정하는 어머니, 가난한 서민의 아픔이죠. 설레야 퍼뜩 정지에 나가 물하고 비누 가져왔나. 자, 양단 옷감에 묻은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서죠. 설레 누나가 부엌으로 나가 대야에 물을 담아들고 비누를 가져왔다. 그 사이 어머니는 재봉틀을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다친 손가락을 묶었다. 어머니는 양단 옷감의 피 묻은 부분을 물에 적시더니 비누를 문질러서 조심스럽게 빨기 시작했다. 나는 방문 앞에서 망연자실 서서 나로 인해 옷감도 상하고 어머니 손가락이 다쳤으니 정신이 없죠. 자, 그 빨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뛰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 두려움이죠. 설레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서방 가게 일을 돕던 준호 엄마가 어머니 비명을 듣고 물었으나 어머니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양반적으로 걱정이었죠. 그 비싼 천을 가져와서 옷으로 만들어서 약간의 돈을 버는 건데, 얼마나 힘들, 걱정이 되겠습니까?
피자국 흔적 나면 어쩔고, 물리 내락하면 똑같은 옷감을 어디서고 할고, 제 어머니는 울음 섞인 말만 읊어대었다. 절망적인 어머니죠. 피 묻은 양단 서울이를 보며 절망하는 나와 어머니. 나는 순간적으로 이 기회에 집에서 나가버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아마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당황해서. 근데 이 집에서 나가는 것, 가출은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장 소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출하면 그렇다고 안 됩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집을 떠나라고 말했고, 만약 그 말에 굴복하여 특포대 햇소리를 가지고 직수구타게는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여 방으로 들어온다면 전에 없는 가혹한 메타작이 시작될 때였다. 되어져라, 네 같은 종자는 밥맛축 낼뿐 필요 없다. 자식 새끼 하나 전쟁통에 죽었다고 생각하마 그뿐. 내사 아무렇지도 않다. 어머니는 이렇게 지천구를 떨며 산매질을 해댄 끝에 내가 입에 거품을 물고 늘어질 때서야 회초리를 거두게 분명했다. 그쯤에 그치지 않고 지렁이꼴 피멍 자국이 삭은 뒤에까지 어머니는 두고두고 손톱을 재봉틀 바늘에 꿰뚫린 실수와 나무의 새 옷감에 피를 묻힌 불찰을 내 탓이라 타박하며 더러운 세월의 한 풀이를 겸해 더 자주 매를 들 터였다. 나는 슬그머니 방으로 나왔다. 운동화를 신고 가게 연문을 거쳐 골목길을 나섰다. 날선 바람이 차가웠다. 칼날이 섰다는 뜻이죠. 차가운 날씨이면서 또 차가웠던 나의 처지입니다. 날씨도 차고 나도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이 겨울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할수 있죠. 일라마 어리가니? 딸애를 업은 채 풀빵을 굽던 준호 어머니가 물었으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준호네 식구와도 마지막을 느낌에 가게를 뒤돌아 보았다. 준호 아버지는 반장집 딸애에게 군고구마 봉지를 건네주고 있었다. 또 누구인가 군고구마를 사 가려 사례를 기다렸다. 그 장사도 대목이라고 손이 제법 있었다. 손님이죠. 대목은 장사가 잘 되는 때입니다. 명절을 앞두고였던 모양입니다. 나는 일환 한장 일환 뭐 옛날에 돈 다니죠. 요즘은 은행이지만 옛날에는 환이 쓰였습니다. 일환 한장 없이 비어있는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꽂고 약전 골목 쪽이 아닌 종로통 쪽 어두운 긴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약전 골목은 지금 대구 양령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쪽은 지금 대구 북쪽에 조금 더 북쪽인데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한 500m, 600m?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러고 가면 대구역으로 가는 곳입니다. 자, 돈 없이 가출한 나이고요. 이제부터 나는 부모와 형제가 없는 과라고 나 자신을 마음으로 매질했다. 가족을 부인하는 나입니다. 뭐이 정도 반항은 또할수 있죠, 청소년기에. 한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대신 나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나를 격려했다. 지금까지 가족에게 간섭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어머니 누나 아우들도 영원히 찾지 않으리라. 길바닥에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발로 걸어 집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어금니 엉덩 물고 결심을 새기자 어느사이 눈에서 눈물이 흘려내렸다. 나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막상 집을 나오니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렵죠. 어머니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 가출하는 납니다. 자, 중간 부분 줄거리입니다. 집을 나선 나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라는 누나의 말도 듣지 않고 역 대합실에서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나는 대합실 안을 두리번거립니다. 공간적 배경이죠. 마당 깊은 집에서 이제 역 대구역 대합실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대구역이 조그만한 역이지만 지금 동대구역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는 이 대구의 중심은 이 대구역이었습니다. 바깥은 깜깜했고 대합실은 횡댕거릉했다. 아랫니 어금니가 절로 마주치며 재봉하는 소리를 내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자, 이래 하면서 뭐 마치 재봉틀로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뜻이다, 그죠? 추위를 감각적으로 형성을 했고요.
옆을 보니 나보다 어린 거지 소년이 빈 깡통을 안고 내 옆구리에 머리를 기대어 잠이 들었다. 전쟁으로 고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이제 나도 그와 똑같은 시절이기에 그 감정 묻은 지저분한 거지 소년 얼굴이 오히려 정다웠다. 자, 동병상련의 처지잖아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연민을 느낀다. 슬픔을 느낀다. 이런 것이죠. 서로 걱정해주는 거죠. 나는 몸을 걸적이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추운 대합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 추워 골골 앓으며 혼곤한 잠에 취했을 때 잠결에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 나는 그 목소리가 자본가 싱그에게 패배당한 불행한 하우가 나를 부르는 소리로 알았다. 이거는 하우는 재봉틀을 발명했지만 자본가 싱그가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도 뭐 작은 기업에서 뭐 하나 해놓으면 대기업에서 뭐또 뺏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죠. 하우는 소송을 걸었지만 하우가 죽은 다음에야 싱어가 재봉틀로 돈을 벌 때마다 하우에게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알았습니다. 그죠? 하우는 핍박받는 존재죠. 왜 싱어는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핍박하는 존재. 그래, 하우가, 그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하우가 부른 것으로 생각했다는 뜻이죠. 길라마, 길라마. 사실은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눈을 떴다. 옆에 있던 거지 소년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는 검정 무명 치마폭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죠. 눈을 치켜뜨고 올라다 보았다. 눈물그렁한 슬픈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눈과 마주치자. 자, 자식에 대한 연민이죠. 니는 필요 없다 하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했지만 엄마의 진심은 사랑이었겠죠. 나는 부끄러워져서 머리를 다시 무릎 사이에 쳐박았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반가움의 눈물이겠죠, 이거나. 가자, 집에 가자고. 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앞장을 섰다. 어머니 손에 쥔 손수건으로 물코를 팽 풀더니 눈언저리를 닦았다. 자식을 생각하며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나는 어머니를 뒤따라 역광장으로 나섰다. 으슴 새벽으로 건물 위 하늘이 희뿌옇게 터오고 있었다. 나는 팔려가는 처량한 망아지 꼴이었고, 팔려가는 망아지는 말 새끼죠. 설레 누나를 따라 대구로 올 때의 마음이 그랬다. 아니, 나는 나쁜 일을 한뒤 숨어 다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가출에 대한 나의 어떤 죄책감이 드러나네요. 어머니는 마당 깊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게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 당신은 묵묵히 걷기만 했지. 내가 따라오는가 어떤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침 밥상을 받자 콩나물과 대파 건더기 사이에 소고기 기름이 동동 뜨는 고깃국이 내 밥그릇 옆에만 놓여 있음을 알았다. 누나나 동생들한테 안 줬다 그죠? 나에 대한 어머니 사랑이죠. 그 뒤로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며 변덕이 죽을 듯 했지만 그 순간만은 내가 어머니의 아들임을 마음 깊이 새겼다.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죠?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었다. 나는 가출에 대한 죄가품이라도 하듯 이튿날 아침부터 이모댁 도끼와 징을 빌려와 부지런히 장작을 피웠다. 더러운 세월과 가난에 따른 분풀이라도 하듯 땀을 흘리며 도끼를 휘둘렀다. 가출의 경험으로 굉장히 성숙해진 나의 모습이죠. 가출에서 돌아온 나입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천댁이 정태 씨와 같이 월북하려고 했다는 소식과 정태 씨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또 다른 봄이 되어 정태 씨는 20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나는 중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하지만 낙방합니다. 옛날에는 중학교도 이제 원서 내고 시험 쳤습니다. 8월 말에는 집주인이 아래채를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통고를 하면서 새들어 살던 가구들은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 자신의 굶주림과 서름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 달가웠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든 삶이 주인집의 부유한 미래의 디딤돌이 된 것이라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요즘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잘나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사실은 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전후 소설, 전쟁 후의 소설이죠. 자전적 소설, 성장 소설, 아이에서 이제 좀더 성숙해지잖아요. 회고 소설입니다. 성격은 사실적, 자전적, 회상적이고요. 주제는 전후 서민들의 공공한, 가난한 삶과 애환이고요. 6.25 직후 서민들의 힘겨웠던 삶의 모습입니다. 특징입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아이이기도 하고 또 어른이기도 합니다.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6.25 전쟁 이후고요. 공간은 대구에 있는 마당 깊은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심 사건 없이 단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대화 행동을 통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간접적 제시죠. 못하네요. 보여주기입니다. 간접적 제시 반대가 직접적 제시고 말하기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소년 겔람의 눈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비극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남편없는 어머니가 나를 억압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